이게 뭔가 친구들이 과연 내가 진짜 돈을 내 전 재산을 잃어도 나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까?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살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를 고민해 본 적이 있었어요, 한번. 근데 제가 교회에 가서 하염없이 계속 울었어요. 너무 힘들고, 힘든 와중에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위로를 하시는데 또 뭔가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은진아, 너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하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너무 그냥 잘 알고 있는 건데, 하염없이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냥, 물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저는 느꼈어요, 그 성령님을.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울 때 하나님은 더 슬퍼하시고, 울지 말라고 위로를 해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주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염없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찬양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어두워서 내 앞길이 보이지 않고 삶의 이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해줄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노래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눴으면 하는 곡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모르는 찬양이더라도 함께 가사를 묵상하면서 마음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내 곁에
친구. 더 크게 예수 좋은 내 친구. 주를 바라봅니다.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예수 내 안에 있네. 완전한 그의 사랑 안에 함께 살게 하셨네.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